안녕하세요, 장혜태입니다. 지난주에도 자동차 업계에 여러 가지 화재도 있었고 뭐 화재도 막 나고 그랬는데 벤츠 전기차에서도 뭐 불나고 EV6에서도 불나고 또 테슬라도 뭐 불났었죠.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에 렌터카 주차장에 빽빽하게 이렇게 주차된 렌터카 200여 대가 다 불타버리는, 요것도 테슬라에서부터 불이 뭐 나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불나는 얘기는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더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제가 빨리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지난주 미국 서부 아름다운 해변 페블비치에서 열린 클래식카 쇼, 여기서 처음 공개된 신차들 얘기를 쫙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쫙쫙 띠리링 띠리링. 몬터레이 카위크라 그러면 잘 모르죠. 몬터레이는 알아요? 몬터레이? 네, 이것도 조금 생소하고. 캘리포니아는 들어봤죠. 캘리포니아. 미국 지도 보면은 요 서쪽이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여기에 LA도 있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있고 그래요. 여튼 요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해변, 요쪽에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몬터레이 페블비치죠. 여기서 미국 최대의 클래식카 쇼가 매년 8월에 열립니다. 자동차 마니아들도 다 모이고 특히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제트기 타고 딱 오기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제트기 공항이고 바로 옆에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오지만 유럽에서도 오고 막 아시아에서도 제트기 타고 막 부자들이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클래식카 쇼이면서 또 부자들의 뭐 파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카 쇼 외에 부자들을 위한 슈퍼카, 한정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최초 공개되면서 뭐 컨셉트카 같은 것도 최초 공개되고 뭐 이래요. 컨셉트카는 보통 모터쇼에서 언베일링 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셉트카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럭셔리한 이미지를 좀 어필하고 싶을 때는 모터쇼보다는 이런 부자들의 카쇼, 페블비치 카쇼 같은 데서 공개하는 경우도 꽤 있죠. 제네시스도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 2년 전인 2022년에 페블비치 카쇼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디어 오토. 이번에 페블비치 카쇼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차는 아무래도 람보르기니의 신차,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테메라리오, 이 이름이 잘 안 붙어. 테메라리오.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름이 어렵나 했더니 이것도 황소 이름이에요. 투우소 이름인데, 람보르기니는 예전부터 투우소 이름 많이 붙여왔던 건 다 알죠. 람보르기니 엠블렘 자체가 이게 투우하는 소잖아요. 그래서 계속 투우 쪽에서 이렇게 이름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우라칸, 이런 거 다 투우소 이름이에요. 람보르기니 요 라인업 중에 SUV 빼고 대략 두 개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중에 좀 저렴한 거, 예, 문짝 이렇게 그냥 보통 차처럼 문짝 여는 이거 우라칸, 그리고 문짝이 위로 쫙 열리는 거, 좀 더 비싸 보이는 거, 진짜 슈퍼카 같은 거, 12기통 엔진 들어가고, 예, 요게 아벤타도르죠. 아벤타도르. 그러니까 비싼 건 아벤타도르, 조금 저렴한 거, 그래도 34,000이긴 하지만 요게 우라칸. 요 두 개 모델 중에 아벤타도르, 좀 비싼 거 후속 모델은 작년에 공개가 됐죠. 레브엘토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가가지고 현장에서 요 레브엘토 주황색 요거 실물로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렇게 했던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미국 페블비치에서는 테메라리, 요게 우라칸의 후속 모델입니다. 영상이랑 이런 거 딱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문짝이 이렇게 그냥 차처럼 이렇게 당겨서 여는 그런 문짝, 우라칸이나 뭐 가야르도나 다 이게 문짝 이렇게 여는 방식이었잖아요. 문짝 위로 올라가는 거는 람보르기니 중에 비싼 거, 12기통 들어가는 거, 슈퍼카, 아벤타도르도 위로 올라가고, 레브알토도 뭐 위로 올라가고, 무르시엘라고도 다 위로 올라가고, 디아블로도 위로 올라가고, 예전에 우리 프라모델로 만들었었던 쿤타치, 이 쿤타치도 문짝 위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람보르기니에서 비싼 거는 문짝 위로 올라가는 12기통이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3억은 넘, 막 그러지만 엔트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렴한 람보르기니, 요거는 문짝이 옆으로 열리고 10기통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또 10기통도 아니고 8기통 엔진으로 들어갔어요. 테메라리오에는 8기통 4리터 엔진으로 일단 800마력을 낸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전기모터가 더해져. 전기모터가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전기모터 하나 해가지고 전기모터가 총 3개로 150마력을 내는데, 이게 800마력 엔진이랑 이렇게 힘을 더해가지고 합산 출력이 920 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납작하고 이 조그매 보이는 이렇게 두 명 타는 차에다가 920마력 했으니까 당연히 잘 나가겠죠. 시속 100km까지 2.7초 만에 가속이 되고 최고속도는 343. 와, 이건 진짜 그냥 엔트리들 정도면은 그냥 전기모터가 앞뒤로 들어있고 전기모터를 위한 배터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에 센터 터널에 밑에 딱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3.8kWh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나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배터리도 별도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7kW 완속 충전으로만 되고 30분 만에 충전이 다 완충된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크기인데 이전 모델 우라칸보다 부쩍 커졌어요. 일단 길이가 우라칸은 4.3m, 가이로도도 4.3m 정도 요 정도였는데 여기서 40cm나 길어진 4.7m, 그리고 폭은 거의 2m고요. 높이는 1.2m, 엄청 납작한 거예요. 우라칸이 4.3m에 1.2m가 살짝 넘는 1222였거든요. 거기서 높이를 2cm 낮추고 길이는 40cm 늘렸다. 아, 이 정도면은요, 눈으로 딱 보면은 기존 거랑 완전히 다른 크기에 더 납작해 보이고 더 공격적으로 보이고 이럴 거예요. 테메라리오 이거는 올해 말부터 생각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내년이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가격이 꽤 비싸지네. 가격이 4억이 넘는다 그래요. 우라칸이 3억 4천만 원부터인데 가격이 6, 7천만 원 올라가지고 4억 초반대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걱정이 되는데 내가 이런 걱정을 내가 왜 하고 있냐. 띠리링 띠리링. 캐딜락에서도 요 금빛 컨셉트카를 선보였는데 이 대단해. 이름부터가 오퓰런트 벨로시티 컨셉트. 오퓰런트가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이게 호화롭다, 럭셔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벨로시티는 빠른 속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호화로운 차라는 거죠. 그냥 좋은 단어는 그냥 다 갖다 붙였어. 근데 딱 봐요. 늘씬하게 쫙 빠진 게 이게 그냥 고급지고 그냥 빠른 차처럼 그냥 딱 보이잖아. 그리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없지만 딱 봐도 캐딜락 오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 끝에 헤드램프 딱 세우고 이거 그냥 캐딜락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유리창이 이렇게 스르륵 사라지는 듯한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거 하면은 차가 그냥 스피디하게 보이거든요. 게다가 문짝이 이렇게 나비처럼 위로 이렇게 확 열려. 딱 보면은 문짝 딱 위에 나비처럼 열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호화스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테일램프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줄무늬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가운데 캐딜락 마크 딱 들어가 있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좀 낯설죠? 그리고 문짝을 딱 이렇게 나비처럼 쫙 열면은 바깥에는 금색이었는데 안쪽에는 짙은 보라색. 이런 거 보색 대비 라 그러죠. 보색 대비. 완전히 반대 색깔 대비.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인데 실내는 어두컴컴한 보라색. 보색 대비. 실내 분위기는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죠. 완전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막 이런 분위기죠. 겉에는 딱딱 각지고 밝은 금색인데 실내는 짙은 보라색에 매끈하고 둥글둥글한 느낌. 운전대 가운데 또 이렇게 화면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앞유리 전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되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운전대를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고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캐딜락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거다. 이런 디자인으로 갈 거다. 뭐 요 정도 의미인 것 같은데 자료 읽어보니까 캐딜락의 고성능 브랜드인 V 시리즈 있죠. 캐딜락 V, 블랙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V 시리즈가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이었는데 앞으로 전기차 고성능 모델로 요 V 시리즈가 나올 거고 요게 오퓰런트 벨로시티처럼 라디에이터 그릴 없이 이렇게 오각형 캐딜락 그릴이랑 뭐 헤드램프 요런 요 오퓰런트 벨로시티처럼 생긴 전기차 고성능 모델이 나올 거다. 요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벤츠는 이번 페블비치 카쇼에서 마이바흐 브랜드를 중심으로 좀 어필을 했는데 딱 보시면은 벤츠 SL 카브리올레의 마이바흐 버전인데 딱 봐도 아주 근사하죠. 일단 아주 럭셔리해 보이는 짙은 빨간색. 마이바흐가 계속 자주 쓰던 컬러죠. 헤드램프 사이에 촘촘하게 되어 있는 크롬 그릴에 수직으로 이렇게 쫙쫙 줄무늬가 그어져 있고 번호판 뒤에 에어 인테이크 여기에 마이바흐 로고가 막 촘촘히 막 박혀 있잖아. 마이바흐니까 이런 명품들이나 하는 이런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본닛도 딱 보면은 온통 마이바흐 막 뚝뚝뚝뚝 찍혀 있어요. 마이바흐 M자가 두 개 이렇게 딱 겹쳐있는 모노그램이 막 이렇게 벽지처럼 막 찍혀있단 말이야. 이 마이바흐 마크 자체가 이 마이바흐 모터렌바우의 M자 요 두 개를 겹쳐서 만든 모노그램이죠. 모노그램은 두 개 이상의 문자를 이렇게 겹쳐서 만든 마크를 모노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예요. 루이의 L자와 비통의 V 요거를 LV로 겹쳐서 만든 거 요거를 모노그램인데 요 마크가 마치 벽지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마크가 많이 박혀있는 가방을 루이비통 모노그램이라고 다들 부르면서 모노그램이 마치 명품 가방에 뭐 브랜드 막 찍혀있는 비싼 핸드백 뭐 이런 것들 뜻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바흐도 이번에 마이바흐 SL 클래스를 만들면서 마이바흐 마크까지 또 막 여기저기 막 찍어가지고 명품 느낌도 쫙 내면서 이름까지 SL 모노그램이라 그랬어. 메르세데스 벤츠 SL 680 모노그램. 실내도 마이바흐 마크 해가지고 막 꽃무늬처럼 막 퀼팅 넣어놓고 막 이거 진짜 럭셔리 보이네요.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는 SL 63 AMG랑 같은 585마력 V8 4리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SL580이 아니고 SL680인 걸로 봐서 이 뭔가 좀 전기모터에 힘이 좀 더해졌나? 뭐 전기모터랑 배터리 같은 게 추가로 뭐 들어가서 뭐 힘을 더해주고 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보도자료를 계속 봤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없어요. 그냥 마이바흐라서 680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애매한데 좀 보도자료를 풀버전이 아닌가 이게? 띠리링 띠리링. 페블비치 카쇼에서는 뭐 람보르기니나 뭐 캐딜락이나 벤츠 이런 브랜드 외에도 엄청난 고가의 고성능 차들이 여러 대 공개가 됐는데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전기차 슈퍼카라 그러지 않고 하이퍼카라 그래야 되죠. 이거는 엄청나게 빠른 전기차 잘 만드는 리막에서 리막 네베라 R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리막 네베라도 1914마력의 제로백이 1.8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구나 막 이랬는데 이번에 리막 네베라 R 이거는 자그마치 2107마력 2107
107마력. 아니, 나는 585마력도 막, 어쩔 때는, 아유,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2107마력은 이건 시속 100km까지 1.8초 벽을 깨고 1.74초. 시속 200km까지 4.38초. 그리고 시속 300km까지 8.66초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뭐, 고속주행이나 코너링 같은 거, 요런 주행 안정감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다, 뭐, 공기 역학이라든가, 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다듬어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예, 요거 전 세계적으로 40대만 생산한다고 합니다. 리막 4배라도 20억, 30억 했으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더 비쌀 거 아니야. 뭐, 30억, 40억 할 거 아니야. 또 뭐, 이거. 이런 걸 내가 또 왜 자꾸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런 차 외에도, 마세라티도 GT2 스트레달레, MC20, 뭐, 요거를 선보였는데, MC20로 자동차 경기에 GT 클래스에 나가면서, 요런 GT2라는 모델을 선보였다고 하고요. 포르쉐는 이번 패블비치 쇼에서 911 터보 50주년 기념 모델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뭐, 요런 차들 외에도, 혼다 어큐라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무슨 차 선보이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제가 패블비치 카쇼를 꼭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 6월달, 7월달, 제가 5개 연속 유럽 출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제대로 지쳐버려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자체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까지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패블비치 쇼는 제가 못 갔고요. 내년에는 패블비치 쇼를 꼭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카 쇼가 3개가 제일 유명해요. 얼마 전에 다녀온 영국 구두드 페스티벌, 작년에 제가 다녀왔었죠. 콩코르스 델레간자. 네, 여튼 요거랑 미국의 패블비치 카 쇼 요거를 이렇게 3개를 뽑거든요. 근데 제가 구두드 페스티벌이랑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콩코르스 델레간자 간데 요거는 다 두 번씩 갔다 왔어요. 근데 패블비치 쇼는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보도 자료로만 제가 접하다 보니까 이 행사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행사 규모도 뭐 구두드 페스티벌이나 콩코르스 델레간자 이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려요. 몬트레이 카위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몬트레이라는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막 열리고 막 라구나세카에서도 열리고 패블비치 골프장에서도 열리고 제트기 공항에서도 열리고 막 뭐 이렇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막 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쇼는 2,000명으로 출입을 뭐 제한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들었는데 하여튼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 감이 안 잡힌데 뭐 되게 가보고 싶긴 해요. 뭐 라구나세카 서킷을 직접 정말 가보고 싶은데 요 라구나세카 그러면은 코크스크류 코너 와인 따개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확 내려오는 코너 있잖아요. 이거 제가 뭐 직접 달려본 건 아니고 게임에서 그란투리스모 게임 하면 라구나세카에서 확 내려오면 막 차가 막 날르고 막 그러면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여기서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경기할 때도 라구나세카 여기 사고 많이 나요. 막 차가 날르고 막 경주차들도 막 날르고 그래. 근데 이 페블비치 카쇼 이 몬트레이 카위크에서는 라구나세카를 반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라구나세카 힐클라임 코스를 진행한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페블비치 카쇼 몬트레이 카위크 요거를 꼭 가겠다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